이건 아니죠. 지금 요 상황을 그대로 대입시켜 봤을 때는 시급 최소한 25,000원에서 30,000원. 왜냐면 PC방 알바 썰 첫 번째 사연은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시급이 꽤 괜찮은 PC방 알바에 지원한 사람입니다. 용명씨, 오늘 밤 9시에 바로 출근 가능해? 어? 오늘 밤에요? 와서 3시간만 교육받아. 알겠습니다. 아, 요즘은 PC방이 PC토랑이라고 해서 각종 음식들과 음료를 만드는 기술이 필요했기에 당연히 교육이 필수인가 보다 했죠. 게다가 전 PC방 알바 경험자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날 밤 PC방에 갔습니다. 우선 자리 청소부터 하면 돼. 아싸, 꿀알바네. 후딱 자리 청소를 하고 나니까 슬슬 요리를 알려주더라고요. 아이스티랑 홍차 탈 줄 알지? 네네, 이거 제가 전에 해봤어요. 라면 끓일 줄 알아? 아유, 라면 끓이는 기계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아니, 여기는 집에서처럼 직접 끓여. 예? 그때부터 뭔가 기분이 싸더라고요. 라면을 끓여요? 계란 넣고 저 파 썰어놓고? 아니, 기계가 어디 사람 손맛을 따라가나. 아, 기분이 더 싸해지기 시작했죠. 그때 콜팝 주문이 들어왔어요. 용명씨, 콜팝 주문 들어왔으니까 치킨 좀 튀겨. 아니, 치킨을 저기 올리브유에 넣고 튀기라고요? 순간 여기가 편의점인가? KFC인가? 뭐지? 착각이 들더라고요. 양계장인가? 일을 계속할까? 그만둘까? 고민하던 찰나에 불고기 버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용명씨! 용명씨! 패티 좀 꺼내! 아니, 이거 렌즈에 돌리면 되죠? 이건 쉽네요. 아니. 구워! 에? 구워! 구우라고! 아니, 여기 아웃백 스테이크도 아니고 여기서 패티를 구우라고요? 아니, 우리 PC방보다 수제버거 맛집으로 유명해. 몰랐구나. 여기는 완전 맥도날드였어요. 구운 빵 위에 양상추 깔고 소스 바르고 구운 패티 올리고 햄버거 전용비 포장해 손님에게 갖다주는 시스템이었죠. 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이건 회갑잔치에서도 안 먹는 메뉴에 잔치국수가 있네요. 이거 뭐죠? 아니, 은근히 술 먹고 오는 손님들이 많이 찾더라고. 아, 저는 3시간 교육 받고 사장님이 주는 차비를 챙긴 후에 바로 잠수를 탔어요. 3시간 알바하고 추노한 저, 진상 알바인가요? 와, 이건 아니죠. 아니, 이건 잔치국수는, 그리고 이거는 네. 면 잘못 불면 이거는 큰 난리 나는 거예요. 아니, 잔치국수는 이건 멸치육수를 일단 뽑아야 맞아. 되는 거거든요. 아이고, 멸치육수가 예. 이거를 똥 다 제거하고 대가리 다 맞아요. 제거하고 맞아요. 거야. 맞아요. 얼마나 힘든데. 맞아요. 다시가 그게 네, 거기에다가 저기 뭐야 계란 고명까지 이렇게 싸 올려가지고 김까지 올린 건데 지단을 해야 된다는 거 맞아. 말이 안 되죠. 예.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한식집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아니, 어떻게 진짜 이거는 알바로 뽑는 게 아니라 셰프로 조리 자격증 있으시잖아요. 예, 저 한식 예. 조리사 자격증 있는데 이 정도면은 이거는 한식 대첩 나가야 될 수준인데 완전히. 용명 히어로님은 사실 네. PC방 알바 경험자시잖아요. 예, 요 정도면 시급 얼마 정도 좀 책정이 될까요? 이 정도면 지금 요 상황을 그대로 대입시켜 봤을 때는 네? 시급 최소한 25,000원에서 30,000원.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패티나 이런 거 돌릴 때 튀길 때 어떤 본인의 그 기름에 또 몸에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많이 튀기면 안 좋아요. 뭐 그거 포함해서 옷에 튀기는 거 포함되고 잔치국수. 네? 잔치국수. 이 고난이도 굉장히 고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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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살짝 부르면 붙어서 먹지도 못해요. 못해요.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라면. 그 계란이랑 파 다시 썰어서 넣어서 이렇게 냉동시켜서 하나씩 넣어야 된다는 얘긴데 이 정도면 밥을 먹고 왔었어야죠. 이 양반 잘못됐네. 맞아. 밥 먹고 PC방 와야지. 이렇게 여길 이렇게 꼬랄바까지 싹 몰았다가 마지막 이렇게 해버리네. 맞아요. 맞아. 이거 진짜 이거 미쉐린 진짜 식당에서도 맞아. 이 정도의 정성은 안 쏟을 것 같다. 아니, 예. 이거 튀김에다가 라면에다가 잔치국수까지면은 야. 좀 심해요. 좀 약간 심하긴 해요. 이거 약간 어떤 분인지 몰라도 예. 뷔페도 요 정도는 안 할 것 같아요. 예. 한식 뷔페도 이렇게 한박집도 이렇게 안 해요. 한박집도 이렇게 안 하죠. 예. 아니. 아니, 이 정도면은 지금 키친 아트를 마련해놨다는 건데 PC방에다가 한쪽 편에다가 키친을 그러니까 부엌을 하나 놔뒀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예. 이거는 저기 이거는 영업 제한이 걸리지. 이 정도면 D그자 주방 하나 해놨다는 거예요. 이건 그죠? 일반 음식점이야. 아니, 용명 히어로님. 이건 서비스업이 아니라 일반 죄송한데, 음식점. 죄송한데 저희 가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분노를 약간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뭘 잘못했는지 판단 좀 해주세요. 저는 옷을 사서 일주일 입고 다시 환불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산 옷을 환불하기도 전에 커피숍에서 누가 커피를 쏟아서 옷에 얼룩이 졌어요. 그럼 이제 이 옷을 다시 환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커피 쏟은 사람한테 옷값 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세탁비만 주겠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 살 생각도 없었는데 이 옷을 결국 사야 되잖아요. 혹시 커피 쏟은 사람을 신고하면 옷값을 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넌 뭐니? 아니 얘 뭐지? 그러니까 저도 살짝 대충 보고 약간 뭐지? 약간 이거 약간 헷갈릴 것 같은데 친구야. 하는데 지금 잘 보니까 네네. 일주일 입고 다시 환불하거든요. 여기부터 전제가 난, 있었네요. 아이고. 너무 당연해서 그냥 네. 그냥 저는 네.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아, 그죠? 아 커피 쏟은 사람 잘못이네. 그죠. 무슨 소리예요? 아니 동네의 작은 커피숍에서 알바를 시작한 초보 알바생입니다. 커피숍은 메뉴만 잘 만들면 크게 어려운 일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알바생 바뀌었네. 전에 알바생 별로더라. 싹싹하지도 않고. 자기야, 우리 아메리카노 두 잔 진하게 부탁해. 아, 다른 분들은요? 자기도 알지? 여기 두 명은 커피 많이 마시면 심장 뛰고 막 밤에 잠 안 오고 미치겠대. 그러더니 컵 두 개와 뜨거운 물을 따로 달라고 해서 아메리카노를 네 잔 만들어서 나눠 드시더라고요. 맛있어. 역시 연한 게 맛있어. 근데 자기야, 자기 종교 혹시 있어? 딱 보니까 있을 것 같은데. 자기야, 웃겨? 물에 님이 지금 웃겨? 이분 물에 찐데. 아니 자기야, 종교가 있냐고 묻잖아 지금 내가. 아 아니요, 저 무견데요. 자기야,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 Trust me. 갈수록 태산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네 분이서 아메리카노 두 잔만 시키고 가게를 떠나가라 크게 수다를 떨고 간식까지 드시면서 거의 4시간 동안 버텼습니다. 자기야, 떡이랑 연한 아메리카노 먹었다. 너무 맛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우리 내일 떨게. 자기야, 우리 불경기에 이렇게 매출 올려주는 우리 같은 손님은 어딨니? 어딨어? 여기 주인 진짜 복받았다. 복받았어. 우리 복덩이. 하, 또 온다니 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사장님이 불쌍하게 생각됐죠. 자기야, 우리 갈게. 내일 또 봐. See you soon. See you tomorrow, 자기. 안녕히 가세요. 이런 손님들 못 오게 할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일단 자기야부터 좀 잘못된 거. 그러니까. 예. 그렇게 네. 써놓으시거든. 자기야가 네. 잘못됐다. 잘못됐지. 한참 잘못됐지.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을 맞이하면 어떨 것 같아요?